형색이 세일러문 고양이야 이제. 안녕하세요, 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외출을 하지 못해서 심심한 강자님들을 위해 우리 아이 캐릭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캐논에서 세 가지 포토 프린터를 보내주셨어요. 이것들로 프린트해서 굿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에 있는 색연필이나 뭐 연필, 펜, 그림 그릴 수 있는 아무 재료나 써서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강자님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우선 아이의 얼굴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볼 거예요. 자, 고양이라면은 왼쪽부터 뿅, 슉, 뿅 이렇게 한 번에 귀와 이마를 그려줍니다. 그 밑에는 동그랗게 얼굴을 그려줄 건데요. 좀 더 가로로 빵떡하게 그릴수록 귀여워져요. 코는 살짝 아래쪽에 그려주시는데 아이 코 색에 맞춰서 칠해주시고 눈은 코 양옆으로 나란히 그려주세요. 벌써 고양이 같죠? 이제 감자님들 아이들한테 맞는 무늬를 아주 간단하게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르마가 있을 수도 있고 치즈테비인데 뚱이가 하얀색일 수도 있고 탐색일 수도 있겠죠? 다음은 강아지인데요. 귀가 위로 뾰족한지 접혀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제가 그린 것 중에 비슷한 형태에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귀가 뾰족하고 얼굴이 살짝 긴 친구, 약간 진돗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귀가 뾰족하고 얼굴이 복슬복슬한 친구는 뭐 포맨나 코기, 스피츠 이런 친구들이 될 수가 있고 귀가 접혀있는 동그란 친구는 말티즈나 시츄라고 생각해서 그려주세요. 귀가 삼각형으로 접혀있고 얼굴이 비교적 긴 친구들은 리트리버 혹은 닥스훈트가 될 수 있어요. 믹스견 친구들은 요 중에 닮은 걸로 골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코를 밑에다 그려주시고 눈을 고양이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려주세요. 강아지는 주둥이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 특징만 잡아서 그리면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꼬불꼬불한 그림이 더 매력적인 거니까 맨날 고쳤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저는 아까 그린 그림을 요 세 가지 포토 프린터로 한번 뽑아볼게요. 층이 달라가지고 한번 어떤지 비교도 해보고 추첨도 해드릴게요. 이 영상 맨 뒤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아, 알겠어. 자, 그럼 먼저 요 인스픽 S2를 사용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앙우정통 더 간단하게 그려봤고 요거는 그냥 스티커로 쓰고 싶어가지고 흑백으로 하나 그렸어요. 찍으면 사진이 바로 나오는 즉석 카메라, 그리고 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면 포토 프린터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어플로 아까 그린 그림을 스티커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잉크를 갈아 끼울 필요가 없어요. 인화지만 리필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 사진도 한 번에 빠르게 나옵니다. 왜 먹어 이거를? 이렇게 선도 좀 보이고 완전히 막 고화질로 인쇄된 거는 아닌데 색깔 일정하게 인쇄되지 않았는데도 저는 오히려 아날로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원본 그림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백작 정색이 사진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상해 정색아, 너 완전 금세시대 그 초상화 그리는 귀족들 같아. 안녕. 접착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원형 라벨이 따로 있거든요. 완전 스티커용 라벨인데 자 이렇게 이해로 겨울이랑 바보 정색이 사진을 똑같이 뽑아볼게요. 어떻게 뽑힐까. 아 벌써 진짜 웃기게 생겼어 얘네들. 자 이렇게 원형 스티커 두 개가 탄생을 했고요. 나 이거 쓰기 너무 아까운데요. 종이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완전 그냥 시중에 파는 스티커처럼 생겼죠. 이렇게 뿅 붙여줄게요. 보통 이런 스티커 맡기려고 하면은 최소 주문 수량도 있고 조금 주문하려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화지로 조금씩 쓸 수 있으니까 다꾸할 때 완전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행 갈 때 즉석 카메라로 쓰실 분은 셀카로 찍으면은 좀 원하는 구도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운데 거울도 대빵만하게 있어서 어떻게 찍히나 확인할 수도 있고 조명도 있어요. 충전식이라 들고 다니기도 편합니다. 자 다음은 셀피스케어 QX10 제품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폴라로이드처럼 하얀 여백이 이렇게 뽑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보다 큰 정방형 사이즈라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똑같은 비율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아, 애동이 엉덩이 사진! 전용 어플로 한 번에 여러 가지 사진을 뽑을 수도 있어서 애들 증명 사진도 한번 뽑아봤거든요? 짜잔! 짜자잔!
미국 애기 졸업사진처럼 뽑혔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잘라서 증명사진으로 갖고 다녀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뒤에가 스티커예요. 지금 요 제품이 아까 보여드렸던 조그마한 것보다 좀 더 무겁거든요. 그냥 그만큼 좀 더 성능이 좋은 건가 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전식이라서 밖에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까 뽑은 거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이 더 털이 세세하게 잘 인쇄가 되었어요. 요 색깔 되게 쨍하고 예쁘게 잘 표현을 해주네요. 이 이너지에는 흰 여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셀피 CP1300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진짜 포토 프린터예요. 이게 못 들고 다니면은 요게 제일 안 좋을 거예요 하시겠지만은 저는 요게 디자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장난감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귀여운데 또 클래식한 맛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게 제일 좋아요. 오! 종이가 들어갔어요. 너가 나오는데 지금 애동아? 응? 애동이가 이렇게 엽서를 뽑혔어요. 애동이 졸업사진 생겼다 야. 특히 이런 부분은 하얘가지고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색깔 표현이 다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조그만한 엽서, 큰 엽서, 이렇게 엽서 사이즈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진짜 덕질하거나 막 액자에 사진 넣어놓고 싶고 그런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동이 또 온다. 자, 요게 지금 제가 필름 카메라처럼 보정을 한 건데 인화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요 셀피라는 어플로 요 사진 레이아웃을 요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인생네컷처럼 뽑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 고양이랑 인생네컷 찍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대충 같이 찍고 이걸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기능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나는 무조건 작고 귀여운 거, 가벼운 거로 닦고 하는 게 좋아 하시는 분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인스픽 S2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정방형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다. 그리고 굳이 즉석 카메라의 기능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이 셀피스케어 QX10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더 큰 사진을 뽑고 싶고 굳이 외출에서까지 포토 프린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집에서 타닥타닥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셀피 CP1300 제품을 추천드려요. 물론 이 포토 프린터 제품이 없더라도 아까 저희가 그린 그림은 뭐 인쇄를 하거나 굿즈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연습은 계속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뽑으면서 감자님들께도 드리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유기동물이 입양한 집사님들은 댓글로 아이를 만나게 된 사연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직접 아이 캐릭터도 그려드리고 캐논 포토프린터를 활용해서 아이 사진이랑 뭐 스티커 이런 거 뽑아서 여러 것 저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고양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자님들 푹 쉬세요. 안녕.